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이번에는요, 커브 옵티마이저나 커브 쉐이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CPU는 전압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클럭에서 동작하라라고 하는 이런 곡선이 있습니다. VF 커브라고 그러는데, V는 볼티지 전압이고요. F는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주파수라고 하는데 CPU에서는 클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VF 커브는 좀더 높은 클럭에서 더 많은 전압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곡선이 이렇게 휘어 있어요. 그런데 AMD CPU에서는 커브 옵티마이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커브 옵티마이저가 뭐냐면 이렇게 내리는 기능이에요. 오프셋만큼 이렇게 끌어서 내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프셋만큼 끌어서 내리면은 동일한 클럭에서 더 낮은 전압으로 동작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사용하는 CPU의 반도체가 이 클럭으로 동작할 때이 정도 전압에서 충분히 동작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CPU마다 수율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어로. 내 CPU가 이 클럭을 동작시킬 때이 정도 전압에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걸 내려서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전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클럭이 더 터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커브 옵티마이저를 적용을 시켰을 때 동작 가능한 클럭이 조금 더 상승하긴 합니다. 물론 이 최대치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커브 옵티마이저를 지정을 했을 때내 CPU가 만약에 최대 클럭까지 도달하지 못했으면 이렇게 클럭이 더 터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쪽 라인이 이 제일 오른쪽 라인이 내 CPU가 동작하는 최대의 클럭이라고 치면은 멀티코어 부하를 줬을 때 부하량에 따라서 이 최대 클럭까지 안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정도 클럭으로 동작을 했는데 커브 옵티마이저를 적용하니까 이렇게 소폭 더 상승한 클럭에서 동작이 가능하다. 이게 커브 옵티마이저고요. 커브 쉐이퍼는 뭐냐면 요 위에 있는 곡선이 디폴트 상태에서의 커브 값이라고 하면은 점을 찍습니다. 몇 개. 이렇게 다섯 개의 점을 찍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는 맥스 프리퀀시, 두 번째는 하이 프리퀀시, 중간은 미드 프리퀀시, 그다음에 네 번째는 로우 프리퀀시, 마지막은 민 프리퀀시라는 이름으로 다섯 개의 포인트를 찍어서 이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하이 프리퀀시를 커브 쉐이퍼로 조정을 한다. 네거티브 값으로 조정한다고 치면요. 이 정도로 낮췄어요. 네거티브 값을 줘서 하이 프리퀀시를 이 정도로 낮추면 요거랑 이렇게 곡선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커브 값이 원래 커브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변경된, 정확히 얘기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곡선의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만 수정할 게 아니라 뭐 미드, 로우, 민, 맥스 이렇게 다섯 개에 대해서 프리퀀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커브 쉐이퍼는요, 커브 옵티마이저랑 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커브 옵티마이저를 내가 먼저 적용해서 이 아래의 곡선을 얻었다고 하면은 여기서도 다섯 개의 지점을 찍어서 이 하이 프리퀀시 지점을 소폭 낮게 지정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변경된 커브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 커브 옵티마이저를 네거티브 20을 줬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커브 쉐이퍼를 모두 다 파지티브 20을 주게 되면 그러면 이 커브 값이 옵티마이저에 의해서 밑으로 이렇게 20만큼 내려왔는데 다시 이 각각의 포인트를 플러스 20을 주면 그만큼 다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이 커브 쉐이퍼와 커브 옵티마이저는 중복으로 적용 가능하고, 그리고 커브 옵티마이저 네거티브 20을 주고, 커브 쉐이퍼 파지티브 20을 주면 거의 비슷한 커브 곡선을 가지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약간 응용이 가능해요. 커브 옵티마이저는 플러스 60부터 마이너스 60까지 120의 범위를 가지거든요. 그리고 커브 쉐이프는 각각 포인트에 대해서 플러스 30부터 마이너스 30의 범위를 가집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를 합치면 플러스 90부터 마이너스 90까지 이렇게 더큰 범위에서 우리가 커브 옵티마이저 옵션을 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럼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 낮은 프리퀀시에서는 생각보다 전압이 많이 필요 없다고 해요. 그래서 민 프리퀀시에서는 이 정도까지 커브 값을 낮출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커브 옵티마이저를 넣게 되면 내 CPU가 이 정도 지점에서 크래시가 난다고 쳐요. 지금 이 정도 지점에서 크래시가 나기 때문에 이거보다 커브 옵티마이저를 내릴 수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민 프리퀀시에서는 전압이 이 정도에서 동작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전압 대비 클럭 효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커브 쉐이퍼로 민 값을 이렇게 내리면 그러면 이렇게 변경된
커브 곡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로우 프리퀀시도 낮출 수 있겠죠? 로우 프리퀀시도 이렇게 그리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이런 커브 값을 가져요.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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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그런 커브 값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미드까지도 같이 조정을 하면 이렇게 좀 더 낮은 전압에서 동작하는 클럭을 얻을 수 있고요. 낮은 전압에서 동작한다는 거는 동일한 전압이 인가됐을 때 좀 더 높은 퍼포먼스를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퍼포먼스도 향상이 되고 온도도 더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높은 부하에서는 내 CPU가 요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크래시가 나기 때문에 얘를 지켜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충분하게 부하가 걸리는 툴로 테스트를 해서 커브 옵티마이저 값을 요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CPU는 부하가 낮을 때 좀 더 높은 클럭이 터진다. 그러면 시네벤치 기준으로는 이 정도 클럭에서 동작을 해가지고 이거 기준으로 커브 옵티마이저를 잡았는데, 그런데 내 CPU가 맥스 클럭에서 좀 더 높은 이 정도의 전압을 필요로 한다고 쳐요. 그러면 내 현재의 커브 값은 맥스 프리퀀시에서 여기에 도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압은 이 정도가 필요해. 그래서 모자르면 크래시가 나거든요. 블루스크린 뜬다거나. 그래서 커브 옵티마이저를 잡았을 때 내가 테스트하는 부하 툴이 최대 클럭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그거보다 좀 더 라이트한 부하를 주는 게이밍 환경이나 이런 데서 블루스크린 뜬다거나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커브 값을 조금 더 풀어서 쓴다거나 뭐 그렇게 하셨겠죠. 이미 젠4 때도 X3D 제품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경험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커브 쉐이퍼로 이 단점이 커버가 가능합니다. 커브 옵티마이저를 잡았을 때는 이런 곡선을 가졌는데 여기서 맥스 프리퀀시에 파지티브를 주면은 이걸 여기까지 끌어올려서 이런 곡선으로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거 기준으로 부하를 주면서 커브 옵티마이저를 잡았는데 맥스 프리퀀시에서 에러가 나더라. 그거를 조금 더 커브 쉐이퍼로 끌어올려가지고 파지티브를 줘서 더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고 더 낮은 클럭에서는 조금 더 낮은 전압에서 동작을 해서 온도나 성능 효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커브 쉐이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커브 쉐이퍼는 듣기로는 15개라고 들었는데 지금 제가 5개만 설명하고 있죠. 프리퀀시 기준으로 5개의 지점을 나누고요. 이 각각의 5개의 포인트에 대해서 온도로 3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5 해서 총 15개의 포인트를 줄 수가 있어요.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면 같은 클럭에서 조금 더 높은 전압을 요구를 하고요. 온도가 낮아지면 같은 클럭에서 더 낮은 전압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온도가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게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온도에 따른 요구 전압 상승이나 요구 전압 하락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크게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커브 값을 봤을 때 클럭이 높아지면 전압이 높아지면서 온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민 프리퀀시에서 우리가 90도를 볼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민 프리퀀시에서 우리가 90도 볼 일이 없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커브 옵티마이저 안정성 테스트를 할 때 기준이 시네벤치 기준으로 돌린다고 치면 시네벤치보다 더 낮은 부하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근데 시네벤치 기준으로 부하를 줬더니 이 정도의 클럭을 얻으면서 이 정도의 커브 값을 구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요 시네벤치보다 더 심한 부하를 주지 않으면 이거보다 클럭이 내려가질 않아요. 물론 클럭이라는 거는 부스트라는 과정으로 낮은 클럭부터 높은 클럭까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부스트 되기 때문에 낮은 클럭을 안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낮은 클럭에서 부스트 되면서 올라갈 때 온도가 낮은 클럭일 때는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스 90도 온도로 민 프리퀀시를 볼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은 총 15개 포인트에서 몇 개를 뺄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몇 가지 용어 정의를 할 겁니다. 제가 이제 C5라고 하면 커브 옵티마이저고요. CS라고 하면 커브 쉐이퍼입니다. 그 다음에 F라고 하면 프리퀀시고 T라고 하면 템퍼러추어라고 보시면 돼요. 온도, 그 다음에 클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에 대해서 3단계가 있고요. 프리퀀시, 클럭에 대해서 또 5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3 곱하기 5에서 총 15개의 커브 쉐이퍼 지점을 가지고요. 그런데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민 프리퀀시에서 90도 볼일 없어요. 그래서 맥스 T는 볼일이 없다. 민 F에서 맥스 T는 볼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15개의 커브 쉐이프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배제를 시킬 건데요. 첫 번째로 이 T에서 민, T에서 민 값은 마이너스 5도 정도의 굉장히 낮은 온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민 온도를 여러분들이 볼 일이 없어요. 이 프리퀀시를 이 CPU의 클럭을 터트리기 위해서 전압이 인가가 돼야 되는데 일단 아이들 상태에서도 기본 20도 이상 올라간단 말입니다. 뭐 러시아에서 쓰거나 그런 게 아니면요. 상온에서 이 마이너스 온도를 볼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LN2나 칠러 오버클럭을 하시는 분은 보실 수는 있겠는데 그런데 일반적인 유저가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온도에서 이 민 값을 아예 빼버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온도 맥스 값은 90도입니다. 그런데 AMD CPU의 맥스 온도가 95도예요. 그래서 이 커브 쉐이퍼의 온도 맥스 값부터 AMD의 맥스 온도까지 마진이 5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5도를 활용해서 성능을 올리려고 해도 스로틀링 때문에 효율이 그렇게 좋은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TDC, EDC, PPT를 조정해서 이 5도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90도 이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하 상태에서도 이 90도 이상의 온도를 맞춘다고 하면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Tmax 값도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공교롭게 여름에 온도가 꽤 높습니다. 이 더울 때 잡으시는 게 좋아요. 겨울에 잡으시면 여름에 되면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겨울에 잡은 90도 이하 온도가 여름에 더 초과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실 필요가 있고 어쨌든 우리가 이 Tmax와 Tmin 값을 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제를 하지 않는다고 쳐도요. 사실상 Tmid 기준으로 우리가 이 값을 잡으면 이 온도에 따른 요구 전압량 변화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정 불안하신 분은 이 미드값 기준으로 맥스 T일 경우에 마이너스 5 정도의 값을 주면은 그러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건 이 미드 T 상태에서의 5개의 값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몇 개 더 뺄 수 있어요. 자, 프리퀀시 기준으로 이 민 프리퀀시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볼 일이 없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낮은 전압에서 충분히 잘 동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 값은요 거의 무지성 네거티브 30을 넣어도 돌아가요. 심지어 커브 옵티마이저가 네거티브 60일 때도 얘는 아마 돌아갈 거야. 그러면 총 네거티브 90일 때도 돌아가겠죠. 그래서 얘는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값입니다. 그런데 Fmax 값을 한번 볼게요. 이 Fmax 값은 조금 애매한 게 여러분들이 커브 옵티마이저를 돌릴 때 지금 9000번대 CPU는 충분한 부하를 줬을 때 최대 클럭 보기가 어려워요.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맥스 프리퀀시는 여러분들이 부하 상태에서 이 프리퀀시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부하 상태에서만 볼 수 있는 클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하 상태 기준으로 안정화 2를 돌리게 되면 이 맥스 프리퀀시는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 값이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값을 무시하면은 나중에 저부하 상태에서 최대 클럭이 터졌을 때 그때 곤란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스 프리퀀시는 이 파지티브 값을 잘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몇 정도 줄지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핵심 값은 하이 프리퀀시, 미드 프리퀀시, 로우 프리퀀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로우 프리퀀시도요 생각보다 낮은 클럭에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 로우 프리퀀시도 꽤나 낮은 값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커브 옵티마이저와 커브 쉐이퍼에 네거티브 값을 넣어서 거의 90에 가까운 값을 주면은 이 로우 값도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우 값도 신경을 써줘야 되고요. 사실상 우리가 커브 옵티마이저랑 같이 조절을 할 때 중요한 값은 하이 프리퀀시와 미드 프리퀀시입니다. 그런데 이 로우 값은 이걸 굳이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이 아래가 로우고 여기가 미드라고 쳐요. 그러면 로우 프리퀀시를 이 정도로 잡고 미드 프리퀀시를 이 정도로 잡았을 때 만약에 내가 여기서 미드 값을 깎고 싶어서 얘를 들고 이렇게 내려 그리고
이걸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크래쉬가 나, 블로스크린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내리는 건 안 되는구나 하고 결국에는 우리는 미드 프리퀀시에서 이 정도 값을 사용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로우 프리퀀시를 이렇게 조금만 올리고 그 다음에 미드 프리퀀시를 아까처럼 이렇게 내릴게요. 그러면 이걸 이어주면 요런 곡선이 생기죠. 그러면 아까는 이 정도 지점에서 전압이 모자라서 에러가 났다고 치면 지금 그 지점에서 전압은 요렇게 요 정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압이 모자르지 않아서 잘 동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미드 값은 내리고 로우 값은 올려서 요 정도 전압에서 동작하고 요 정도 전압에서 동작하는 그런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 값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로우 값을 너무 낮춰서 잡게 되면 그러면 미드 값이 안 내려가서 오히려 더 중요한 미드 값을 내릴 수 없게 되는 거죠. 클럭이 높은 쪽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퍼포먼스가 잘 나와요. 그래서 무작정 요 아래 값을 낮추는 거는 위에 값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게 로우 프리퀀시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커브 옵티마이저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값은 하이예요. 보통 거의 대부분 하이 프리퀀시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하이 프리퀀시를 중점적으로 잡아주면 되고 이 하이 프리퀀시 기반으로 이 미드 프리퀀시를 잡고 그 다음에 로우 프리퀀시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경 쓸 값은 총 3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커브 옵티마이저와 커브 쉐이퍼의 하이 프리퀀시까지 잘 만들어준 다음에 거기에 하이 프리퀀시보다 조금 더 높은 값으로 맥스 프리퀀시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이 프리퀀시를 네거티브 10 정도 줬다 하면은 이 맥스 프리퀀시는 뭐 0 혹은 뭐 파지티브 10 뭐 이런 식으로 주면 될 거예요. 조금 더 높은 값, 하이 프리퀀시보다 조금 더 높은 값을 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몇 가지를 배제를 시켜서 경우의 수를 줄여드렸는데 이것마저도 어렵죠. 이것마저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브 옵티마이저만 잡았을 때 내가 네거티브 20밖에 안 들어가요. 네거티브 21을 주면은 에러가 난다고 칩시다. 이런 경우 에러가 나는데 여기서 커브 쉐이퍼를요, 하이 프리퀀시에 파지티브 10을 주면요, 그러면 커브 옵티마이저가 네거티브 30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하이 프리퀀시에서 네거티브 21이 크래시가 난다. 그러면 하이 프리퀀시에서 파지티브 20을 주면 그러면 커브 옵티마이저는 네거티브 30까지 들어가는 거죠. 커브 옵티마이저가 네거티브 30이 들어가면 하이 프리퀀시 말고 미드, 로우, 민 프리퀀시의 경우에는 커브 옵티마이저에 네거티브 20을 준 것보다 더 낮은 커브 값에서 동작을 하겠죠. 총 네거티브 30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커브 옵티마이저 네거티브 20으로 잡아서 동작을 하고 네거티브 21에선 에러가 난다고 쳐요. 그런데 내 CPU가 이 테스트를 했을 때 최대 클럭까지 도달하진 못했어. 그러면 게임할 때 뭐 크래시가 난다거나 그러면 커브 쉐이퍼에 맥스 프리퀀시에 파지티브 한10 정도 주면 안정성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한 건 뭐냐면 맥스 프리퀀시에서는 커브 옵티마이저 더하기 커브 쉐이퍼를 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10으로 동작시키라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요걸 의미하게 돼요. 결국에는 다른 거 다 오토로 하고 커브 옵티마이저만 네거티브 20, 커브 쉐이퍼 맥스 프리퀀시만 파지티브 10을 주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동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맥스 프리퀀시 값이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 더 안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커브 쉐이퍼 이거 너무 어려워 그렇게 하시는 분은 그냥 우리가 평소에 하던 것처럼 커브 옵티마이저 이걸 잡아요. CCD별로 잡아도 좋고 코어별로 잡아도 좋습니다. 그러면 CCD별로 잡은 거랑 코어별로 잡은 거 기준으로 커브 값이 생성이 될 거고 거기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맥스 프리퀀시만 파지티브 10 정도 주면요, 그러면 결국 커브 옵티마이저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뭐 이렇게만 쓰셔도 될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만약에 커브 옵티마이저가 내가 네거티브 20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 안 들어가는 지점을 커브 쉐이퍼로 커버할 수 있으면 커브 옵티마이저에 더 낮은 값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커브 쉐이퍼이기 때문에 이 커브 쉐이퍼를 잘 깎으면은 전반적인 퍼포먼스가 아주 소폭 상승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소폭 상승해요. 많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소폭 상승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프를 다시 보면은 어쨌든 커브 쉐이퍼를 깎든 커브 옵티마이저를 깎든 내가 기대할 수 있는 프리퀀시의 최대치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내 반도체 수율 정도의 그런 성능만 딱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 낮은 프리퀀시는 우리가 주로 고려할 부분은 아니에요. 결국 이 관심 있는 부분은 요 높은 프리퀀시, 높은 클럭이 관심이 있는데 결국 이 높은 클럭은
커브 쉐이퍼로 깎든 커브 옵티마이저로 깎든 결국에는 딱 반도체 수율만큼만 가능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브 쉐이퍼가 여러분들한테 드라마틱한 성능 향상을 주진 않고요. 낮은 클럭 부분에서 향상되는 아주 약간의 성능 향상과 아주 약간의 온도, 그 정도의 효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커브 쉐이퍼에 큰 기대를 하셔도 이렇게 뭔가 매력적인 뭔가는 없다. 물론 저는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다 커버하면서 잡아봤는데 대부분의 유저는 대충 커브 옵티마이저 잡고 커브 쉐이퍼에 맥스 프리퀀시만 뭐 한 파지티브 10 정도 주면 이게 가장 노력 대비 성능 잘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잡은 거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장착된 CPU는 9900X고요. 이 CPU로 커브 옵티마이저를 잡았을 때 퍼 CCD로 0번 CCD 16, 1번 CCD 20밖에 안 들어가요. 이거보다 높이면 30분 정도 부하를 줬을 때 에러가 나요. 이렇게 커브 쉐이퍼 값에 전반적으로 파지티브 10 정도의 값을 주면은 그럼 커브 옵티마이저에서 10씩 높여가지고 26에 30 값을 쓸 수가 있어요. 잘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드 값은 이렇게 더 낮춰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크래시 나는 이유가 맥스 프리퀀시에서 전압이 모자르다 그러면 요것만 파지티브로 올려주면 커브 옵티마이저가 한 5개 정도 더 들어간다거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잡으실 때는 커브 옵티마이저를 먼저 잡는 걸 권장드리고, 왜 그러냐면 커브 쉐이퍼는 CCD별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코어별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커브 옵티마이저에 오프셋을 줌으로써 커브 옵티마이저에서 사용 가능한 CCD별 커브 옵티마이저나 코어별 커브 옵티마이저를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브 옵티마이저를 먼저 적용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커브 쉐이퍼 값을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잡은 값을 소개해드리면 커브 옵티마이저는 각각 36, 40을 잡았고 커브 쉐이퍼 값은 민 프리퀀시에서 전부 네거티브 30, 그 다음에 로우 프리퀀시도 전부 네거티브 30, 그 다음에 미드 프리퀀시에서 네거티브 15 정도 들어갔고요. 하이 프리퀀시에서 확 높아집니다. 파지티브 22. 이게 왜 파지티브 22까지 들어갔냐면 커브 옵티마이저가 원래 16, 20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더 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랫단계의 커브 값을 더 깎기 위해서 하이 프리퀀시에 파지티브를 주고 커브 옵티마이저 값을 더 넣어버린 거예요. 네거티브로. 그래서 커브 옵티마이저가 36, 40으로 늘어나면서 하이 프리퀀시는 이 정도로 넣었고요. 그리고 맥스 프리퀀시에서 파지티브 30 정도 줬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세팅을 했고요. 그런데 보통 이걸 잡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게 어떤 툴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참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래 돌려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시네벤치 30분씩 계속 돌렸어요. 돌리고 에러 나면 수정해서 돌리고 또 돌리고, 그 다음에 시네벤치만 돌리는 게 아니라 저부하 상태에서도 더 높은 클럭에서 안정화가 잘 되는지 뭐 TM5도 돌려보고 게이밍 벤치 돌려보고 TM5 돌려보고, 그리고 시네벤치 R23 버전 말고 시네벤치 2024 버전이 조금 더 높은 클럭에서 동작을 하면서 부하를 줬다 뺐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테스트하기 좋은 툴이고, 테스트를 많이 해야 돼요. 커브 쉐이퍼를 잡으려면.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걸 따라하라고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커브 옵티마이저나 커브 쉐이퍼 값은 각각의 CPU마다 수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 수율에 맞춰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 거 똑같이 따라 하셨다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 값을 똑같이 따라해서 이상이 없으려면 제 CPU보다 여러분들 사용하는 CPU가 수율이 더 좋아야 돼요. 그러면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보다 더 좋은 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확실치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이 맥스 프리퀀시, 하이 프리퀀시, 미드 프리퀀시, 로우 프리퀀시, 민 프리퀀시가 각각 몇 클럭을 의미하느냐, 그게 지금 공개된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설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바이오스 설명이. 그런데 이게 추정하기로는 프리퀀시에 걸리는 게 아니라 전압에 걸리는 것 같아요. 커브 옵티마이저도 마찬가지죠. 커브 옵티마이저도 로드라인을 전압을 오프셋을 줘서 내리는 건데, 이 커브 쉐이퍼도 마찬가지로 전압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상키로는 이 맥스 프리퀀시가 기존의 이런 커브 로드라인 상에서 가장 높은 전압이 인가되는 부분, 그걸 기준으로 지금 제가 볼 때 한 0.15V씩 빠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정 키로는 맥스 프리퀀시가 한 1.3V 정도, 하이 프리퀀시가 1.15V 정도, 미드 프리퀀시가 1V 정도에 해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로우 프리퀀시는 그거보다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CCD가 두 개여도 같은 전압에서 커브 값이 먹기 때문에 이 커브 옵티마이저를 다르게 적용해도 각각의 커브 값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 전압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이 해당 전압에서 해당 클럭이 동작하느냐 못하느냐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직은 레퍼런스가 더 필요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테스트해서 잡으신 값들 그런 레퍼런스가 많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경우의 수가 쌓이게 되면 프리퀀시의 격차가 어느 정도 취합이 되면 다수의 커브 쉐이퍼 값을 가지고 평균치를 냈을 때 어느 정도 생성되는 곡선이 있겠죠. 그게 일반적인 이 라이젠 CPU의 그 수율 값이라고 고려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미드 프리퀀시에서 하이 프리퀀시로 뛸 때 커브 값이 37 정도나 올라가죠. 요거랑 요거 차이가 37이에요. 저는 미드에서 로우는 로우를 더 내릴 수 없어서 이 정도인 거고 로우를 더 내리려면은 이 위에 값들을 조금 더 올려주고 커브 옵티마이저를 더 낮춰주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맥스 프리퀀시의 마진을 더 줄 수가 없어요. 맥스 프리퀀시는 지금 하이 프리퀀시 대비 8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조금 불안불안한 느낌이 있어서 이 격차를 좀 더 줬으면 좋겠어요. 한 10 정도 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저는 요 정도로 세팅을 해봤고 조금 더 사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뭔가 불안정한 증상이 보이면 조정을 한다거나 커브 옵티마이저가 만약에 간당간당하게 전압이 모자르면은 블루스크린은 안 나도 게임 같은 환경에서 1% 로우 값이 갑자기 뚝뚝 떨어진다거나 프레임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커브 쉐이퍼 잡을 때 이런 안정화에 드리는 공을 꽤 많이 드려야 된다는 점, 그래서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면 재미는 있는데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공들인 거에 비해서 그런 퍼포먼스 상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지금 커브 옵티마이저와 커브 쉐이퍼에 대한 설명해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커브 옵티마이저부터 잡을 줄 모르시는 분은 제 채널에 젠4 때 예전 영상 찾아보시면 거기에 커브 옵티마이저 잡는 설명 있거든요. 그거랑 내용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거 보고 한번 잡아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